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유령의 호텔 휴이지맨션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예 짬냥이 처리를 하고 예 14층을 획득을 했고요. 바로 한번 또 14층을 올라가 볼게요. 오늘은 진짜 킹보크 작살 내야죠. 디스코 플로우로 떠납니다. 와, DJ 파티 뭐야 이거? 어? 뭐야? 뭔 소리요? 갑자기 노래 소리가 끊겼는데 쇼? 어? 뭐야? 어? 저거 몇 층 버튼이야? 자, 새로운 버튼! 네. 아, 15층이군요. 예스! 하지만 또 다른 보스 등장. 아. 뭐야? DJ 유령이었네? 아. 얘가 하나가 더 남아 있었구나. 요 와중에서 지금 버튼 갖고 있는 유령을 찾아야 되는 거죠? 쓸데없이 화려해? 자, 벗어 임마! 일로와 이 자식! 까! 까꿍이나 임마! 좋아! 이 버튼은 이제 제 겁니다! 제 맘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쏙쏙쏙쏙쏙! 좋아! 15층! 내놔! 어? 아 이제 본 보스가 예 본색을 드러내겠구만요. 예 뭐지? 이번 또 무슨 패턴이지? 오오오 잠깐 일단 챙겨 일단 챙겨 피 일단 챙기고 오오오오 우후 와후 아, 저 머리를 벗겨야 되는구만. 자, 벗어, 찰카!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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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가만히 있어요! 으대, 일로와! 15층 내놔이요. 뽀! 아, 약간 중간 보스 느낌이라, 뭐, 크게 어렵진 않았네요. 자, 드디어 최종층을 향해 떠나봅시다. 야, 완전 펜트하우스라 옥상층이라 그런지 또 나름 그 최종 보스의 향기가 살짝 납니다. 자, 호텔 지배인 나와라. 예. 휴이지 맨션의 흑막 파우더 데스 코너 이 녀석과의 배틀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오! 형! 금방 구해줄게 내가 진짜. 자 땡기고 일로와. 오 마이 갓. 킹보크를 만나기 위한 최종의 열쇠인가요 이거는? 어 뭐야? 레이저? 오메 슈 싹 커질 때 갔다가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지금이다 지금 여기 잡고 열어 제껴. 오케이 레이저 꺼져라. 그리고 이거 열쇠 얻으면 바로 가는 건가? 어 이렇게 쉽게 열린다고? 자 획득. 오 예스. 뭐야 네 개야? 무려 열쇠가 네 개나 필요하네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VG를 이쪽으로 넘겨서 보니까 얘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거는 지금 레이저 때문에 못 들어가고 저 레이저를 꺼줘야 되거든요. 한 바퀴 돌려서 샤라라라라라라라 그렇지 여기입니다.
이거를 루이지로 교환시켜서. 그렇지, 뭐 어려울 거 없죠. 내려. 허잇. 됐스. 헤헤헤. 두 번째 열쇠 겟.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자, 왼쪽에 예 보라색 열쇠가 나왔고, 오른쪽에 저 레이저를 꺼야 될 것 같거든요. 잠깐만. 아하. 이거 무게 중심 맞추는 거구나. 오케이. 차차차차 밟아서 그대로 가면은 성공. 샷다 내려. 굿. 자, 이제 이 호텔 주인과의 배틀이겠네요. 네 개나 꼽아야 돼. 하나, 두 개, 초록색, 으쌰. 자, 그 다음엔 보라색, 으쌰. 빨간색, 아, 파란색이구나. 헤헤. 좋았어. 으쌰스. 오호. 오,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 저 기다리고 있는 뒷모습 보이세요? 자! 주인장! 우리 마리오 돌려줘! 당신 같은 겁쟁이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건망져. 내가 애지 출신으로 휴령냥이까지. 아, 그 짬냥이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꺽 해버렸습니다. 와우, 뭐야? 저게 본 모습이었구만. 완전 마귀 앨범이네 이거. 중간 보스, 끝판왕 중간 보스예요. 예, 중간 보스들 중에서는 가장 센 호텔 주인장이겠네요. 자, 패턴 어떻게 됩니까? 어, 뭐야, 레이저 뭐야? 잠깐만. 어! 슈이지가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들어가 봐. 잠깐, 이거를 일단 내리고. 내려. 구이지! 힘내! 들어가! 좀만 버텨줘. 아이, 됐어. 오케이. 여기 내려가서. 뭐지? 이거. 내려! 아무튼 한 바퀴 더 돌고. 좀만 더. 제발! 됐어! 다 껐어! 불은 다 껐다! 찰칵.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알겠다! 이거 내리 찍을 때 해야 되네요, 또. 찰칵이다! 마기알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 끝낼 때가 왔습니다! 하나! 최후의 한 방! 죽어! 죽어! 어우, 진짜. 어우, 빡셌다. 마지막 화장은 한번 하고 가야지. 하... 지겨운 녀석. 와. 어우, 예.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진짜 최후의 보스. 우리 형 좀 살립시다. 마리오! This is Mario! 형! 예! 예! 아이고, 동생아! 아유, 형 때문에 내가 개고생했어. 빨리 가자. 일단은 그, 저기, 형 여친도 구하러 가야지. 이쪽이야, 이쪽. 따라와! 뭐야? 숨겨진 문이 있었네. 오. 저 위에 이제 피치 공주가 있네요. 사다리 타고 바로 올라가 봅시다. 확실히 마리오 점프는 잘해. 좋아, 다 왔어.
배치 공주! 아까 알아서 금방 꺼내줄게. 지금 형 여친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죠? 내가 금방 꺼내줄게. 와우! 어, 피치 공주 이쁜 거 봐. 어머! 나 살아있네? 어, 우리 이제 살았어가 아니고 뒤에 잊으신 분이 있죠? 킹버거! 짜자자자 여기까지 오다니 건방지고 난 루이지. 그냥 얌전히 호텔에서 도망쳤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네 녀석은 이 호텔의 유령들을 싹싹싹싹싹싹싹 참을 수 없어. 자 갑시다. 어어어 잠깐만 박사님! 노노노노 잠깐만 저기다 다 가둔다고 또? 아 이건 뭐 진짜 뭐 수집욕 그 뭐 진짜 컬렉터요? 아 휴랑이는 그 와중에 활기찬 거 보소. 어 잠깐만 우리 식구도 다 갇혔구만. 응? 어째 머리가 부족한데? It's me 휴이지가 남아있죠. 네가 거기 왜 있냐 휴이지. 아 들어와봐. 나도 이제 지겹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 끝을 한번 보자 우리. 자 드디어 보스전입니다. 어 이거 뭐야 일단 패턴부터 파악해볼게요. 뭐야 일단은 번개 떨구고 어? 혓바닥 공격? 어! 아 바닥 혓바닥 쓸기까지? 뭔데? 뭐 어쩌라고요? 먹어라 임마! 아, 좋았어. 한 방 먹였고 처음 한 방 먹였다. 아 같이 땡겨야 돼 이거. 땡겨서 내려찍고 어 묵지 커다. 응 좋아. 자 2페이지로 들어가나요? 뭐야 쌍푸크? 대박인데 진짜 이거는? 어, 너. 폭탄이 더블! 먹어라! 제발! 어, 두 방째. 자, 땡기고. 나와라, 구이지! 도와줘, 나를! 같이 땡기자! 일루! 와! 매치기! 거대 매치기! 어디까지 패야 돼 이거? 어제 끝나 진짜. 어? 끝난 게 아니었어. 아 순간 설렜네. 뭐야? 초거대 액자? 뭔데? 오! 아니 호텔 절제 빨아들이려고? 냅둬 임마! 야 큰일났다 이거 그냥. 이대로 빨려 들어간 건 아닌디? 자 이제 뭐 타임어택인가 본데? 와 세 마리? 야 타임어택이네. 와 진짜 4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거. 아이고 정신 나갔다 이거 어떻게 깨냐. 아,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가. 아. 먹어라. 아 이거도 가짜야? 뭐가 진짜인데 그러면. 이거다 됐다 끝나냐 이걸. 제발 가자 휴이지. 뚜시 뿌시 죽어. 들어와 킹푸꺼. 오케이 끝났다. 와와 무슨 킹복구가 엄청난 보석인데?
저거 던지는 건가? 와? 와? 어? 줄어든다? 줄어든다? 받아 아, 깨지면 안 돼. 오케이. 큰일 났다. 이게 아직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는 거야? 어? 야 구이지야! 바이바이. 노우! 아! 어? 어떻게 살았어? 아이고! 휴랑아! 역시 마지막까지 너가 캐리하는구나. 믿을 건 너밖에 없었어. 하하! 구이지도 고생했다. 어, 진짜 고생 많았어. 오케이. 이제 우리 식구들을 전부 다 꺼내 봅시다. 하. 좋았어. 아, 마리오의 키노키오들. 박사님. 박사님 뭔가 중간중간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래도 예, 개발해 주신 예, 발명품 덕분에 호텔 구출했습니다. 진짜. 버섯 겁나 크네. 에잉? 어? 아직 한 놈 남아있었네? 아 뭐야, 기껏 잡아둔 거 다 풀려놨네? 안돼! 어? 사라졌는데? 하하 이제 니들이 있을 곳은 없다. 어? 뭐야? 유령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야 설마? 아 뭐야? 다 같이 고치자는 거? 호호. 나이스. 나름 긴 여정이었습니다. 휴이지 맨션 3. 뭐 중간중간에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우리 휴랑아지, 예 우리 휴랑이와 아 여러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하, 이렇게 엔딩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어, 잘 만들었네요 루이지 맨션. 네 그리고 다시 Congratulation. 아 어떻게 또 호텔은 다 고쳤고 알았다 박사님과 구이지는 냅두고 저는 다시 저의 일상을 찾으러 갑니다. 바이바이. 잘 있어.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우 휴랑아 너는 형이랑 평생 함께야. 어 진짜 우리 휴랑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지쳤다. 좀 자자. 고된 일적이었다. Bye everybody. 지금까지 휴이지 맨션 3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